오랜만이네요. 안녕. 잘 보이나요? 저 맨날 수연이랑 하고 막 그러다가 혼자 해서 너무 어색하네요. 네, 오랜만에. 네, 맞아요. 좀 뭔가 나이가 막 렉이 걸린다고? 지금은 잘 보이네요. 아, 와이파이를 껐어요. 아니, 뭔가 나이가 25살이 넘어가니 갑자기 요즘에 살이 빠져요. 얼굴 살만 빠지고 있어. 어? 어? 왜? 잠시만요. 뭐라고? 아, 저 쇼파 들어야 돼. 아니, 아니, 나 지금 못해. I'm so sorry. 아니, 아까 질문들이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뭐부터 쭉 할지 고민인데, 일단 스킨케어 엄청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방에서 켰어요. 스킨케어 보통 제가 평소에 하는 거는 일단 저는 제가 쓰는 걸 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셀리맥스 이걸로 한번 얼굴 닦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이닉이 진짜 정말 정말 순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닉 이거 토너도 지금 한 반 정도 다 썼고 이거 토너로 한번 그냥 닦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은 그 사이닉 것도 쓰고 그 다음에 크리니크 것도 제가 옛날부터 썼었거든요. 핑크 수분크림 상체 다 나오게 핑크 수분크림 그것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것도 진짜 이거 포레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것도 어쨌든 제가 제품 받아서 쓴 거지만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마스크팩 할 때 이거 하면은 정말 열이 한 번에 확 뜨거워졌다가 흡수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뭔가 느껴드리게 하고 싶은데 왜 안 켜지지? 아무튼 이게 딱 90초만 되는 건데 엄청 열이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쿨링이 초록 되면서 흡수가 진짜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이거 하고 여름에 좀 뭔가 촉촉해진 느낌이어서 설명드렸어요. 사용방법도 좋고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지? 아, 사진은 제가 거의 기본으로만 찍거든요. 기본으로 찍고 그 다음에 질문? 끊게요. 질문이 많아서 또 되게 공통적으로 여쭤보신 게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잘 쓰는 최애 립은 이거 랑콤 이것 유튜브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유튜브에 컬러가 이제 좀 눈이 침침해서 515호입니다. 아, MBTI도 제가 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윤영이라고 있는데 걔가 해줬었는데 MBTI가 그건가? 그 막 재기발랄 막 이런 건가요? 재기발랄? 그런 건가 MBTI가? 아, 채빈이 냠냠냠냠냠 아직도 끊기나요? 설마? 혹시 아직도 끊기나요? 네. 맞아요.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립 잘 안 바르긴 한데 그래서 눈화장의 포인트를 피부 관리는 아까 설명 이것도 만약에 저장할 수 있으면 저장할게요. 아까 설명했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아 트러블 관리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게 많은데 트러블 당연히 나죠 저도. 근데 저는 보통 그런 막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데에서 압출기 판매하잖아요. 그걸로 살짝 정말 이거는 건들면 커지지 않고 짜질 것 같다 하는 것들만 딱 짜고 그 트러블 패치 있잖아 넥스케어인가? 올리브영에서 항상 파는 거 있거든요. 요거 이걸로 위에 덮고 그러면은 다음날 그게 되게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끊기지? 이거는 티파니. 이거 원래 제 게 아니라 저희 친언니 건데 언니가 자기 다른 목걸이 샀다고 줘가지고 주섬주섬 제가 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질문들이 뭐가 있었더라? 또 뭐가 있었지?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지금 제가 빠진 거는 아 원래 그거 봤었거든요. 최근에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그거 보신 분 있나요? 그게 조금 그래도 믿으니까 살짝 그런 19금이 좀 있긴 한데 재밌어요. 시즌도 거의 몇 가지 있었죠? 시즌도 엄청 넉넉하게 있거든요. 시즌 8인가 아니 시즌 8인가 9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보고 지금은 모던 패밀리도 저는 엄청 자주 봤고 저는 약간 이렇게 어두운 거나 무서운 거를 진짜 못 보거든요. 무서운 거 보면 무조건 꼭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애초에 그냥 평소에 잘은 안 보고 약간 재밌고 저는 뮤지컬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냥 약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엄청 좋아해서 이것도 아 이것도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좋을 텐데 피어싱도 제가 했었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할 때 피어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뺐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귀걸이는 엄청 많이는 안 하고 가끔씩만 한 그다음에 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 그리고 향수. 향수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이 향수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는 원래는 딥디크 도손향을 엄청 좋아해요. 도손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레도의 라튤립 향. 근데 그거를 제가 딥디크는 있었는데 바이레도 라튤립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바이레도에서. 근데 그거를 향수를 만들어서 막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건 디퓨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서 집에다가 방에다가 지금 더럽긴 한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보내주신 그림 직접 그리셨는데 예쁘죠? 여기도 있어. 짜잔.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귀여운 엽서. 예 언니 안녕. 어? 예나 언니. 예나 언니 안녕. 최근에 볼링 친 예나 언니. 어떡해. 안녕. 예나 언니 다들 반겨주세요. 아 도로주행 시험 제가 최근에 운전면허 땄잖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2월달인가 3월달에 등록을 했었는데 거의 한 3, 4개월이 걸렸거든 제가. 그 다음에 그 필기시험은 단번에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주행, 도로주행 말고 그 장례식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그때 제가 한번 인스타에 올렸을 거예요. 엄청 황당하게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근데 진짜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와이퍼 끄는 것도 틀려서 거기서부터 감점이 되니까 완전 시작부터 멘붕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한번 그 처음부터 말리면 안 돼. 처음부터 말리면 무조건 떨어지고, 처음부터 그 유튜브에 그게 있거든요. 영상. 운전 댓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우. 잘 안 터지는구나. 렌즈, 아, 폰에 고정시킬까요? 폰에, 어떻게 고정시키지? 지금 다시 와이파이로 연결했어요. 저는 내일, 아, 요리하는 거 맞아요. 유튜브 요리하는 거. 일단 명란이 있으시면 정말 정말 명란이 정말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거든요. 명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타 해먹어도 진짜 맛있고, 뭔가 짭조름하니까 뭔가 무용하고 언니? 누구시지? 아, 아무튼 명란으로 해서 그것도 맛있고,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있으시면은 명란을 이렇게 그냥 껍질째 잘라가지고 10분 정도로 구워가지고 하면 완전 명란이 밖에가 완전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아, 저 그거랑 계란후라이 저희 비빔밥 있잖아요. 간장에다 해먹는 거. 그거 위에 올려놓으면은 존맛해. 그쵸, 리조또도 맛있죠. 입니다. 자주 자주 소통하려고 할게요. 유튜브 댓글은 제가 다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 그다음에 전 내일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는 공연이어가지고, 요즘에는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관객 없이 공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영상 촬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 촬영으로 내일 공연을 하러 갑니다. 아, 애교살 최근에 제가 원래 그거 썼잖아요. 원래 스틸라 그거 썼었잖아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지금 화장대를 잠시 기다려주세요. 스틸라도 쓰는데 제가 최근에 그냥 어쩌다가 그 거기 이름 뭐였지? 세포라 같은데 이름 뭐였죠? 시코르. 시코르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거는 스티멍 글리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건 그냥 너무 지나가다가 괜찮다고 얘기가 들어서 이걸 써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틸라가 조금 더 아무래도 글리터 치곤 가격대가 그래도 있으니까 뭔가 스틸라는 펄이 이렇게 뭔가 여러 개가 섞여 있다 하면은 이건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짝반짝 하긴 한데 막 엄청 펄이 다양하게 섞여 있진 않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저는 공연 의상을 다려야 돼가지고 일단 씻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5분 정도 있다가
5분 정도 있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료 끝나려고 합니다. 아, 다음 영상 유튜브. 지금 다시 안 끊기죠? 뭔 얘기? 다 유튜브 다음 그거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었거든요. 한 달 전쯤? 한 달 안 됐나?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 가서 2박 3일 동안 친척들 분하고 같이 갔는데, 3일 동안 엄청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영상이 정말 예쁘게 담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댓글이 제가 혼자 읽다 보니까 잘 놓치는 게 많아서. 지민이 안녕. 그렇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말아주세요. 큐&A지만 제가 어쨌든 아까 그거를 DM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통적으로 여쭤봐 주시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일단 보고, 만약에 제가 헛소리를 뭔가 말을 잘 했다 그러면은 라방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은 저장한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쇼핑몰은 제가 인터넷으로 잘 안 사고, 그,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원피스 종류가 거기가 예쁜 게 많거든요. 그 애나더 스토리즈 그 강남 압구정 로데오에 있어요. 거기서도 자주 사고, 그다음 저는 제가 보통 옷을 사기보다 언니, 친언니가 옷을 잘 입거든요. 그래서 언니 옷을 많이 훔쳐 입죠. 그래서 언니 옷도 많이 찬스로 입고, 그 다음에 자주 애용하는 곳은 애나더 스토리즈나 아니면 자라. 자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키는 한 166에서 7이지만 7이라고 하고요. 몸무게는 50 초반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을 갔다 왔거든요. 목소리가 살짝 쉰 것 같아요, 지금. 2시부터 9시 반까지 수업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아파요. 저는 일단,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 받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